이병헌, 송강호, 정우성 주연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 기억들 하실 텐데요. 우리 민법에도 놈놈놈 3인방이 있다고 합니다.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 놈자자 3인방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 이상하기만한 3인방은 각각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말일까요?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가 민법 놈놈놈 3인방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병헌, 송강호, 정우성 주연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뭐잖아, 과연 누가 최고인지 니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우리 민법에도 무슨 뜻인지 모르기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놈놈놈 3인방이 있습니다. 바로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입니다. 시민들에게 어느 하나라도 뜻을 아는 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시겠어요? 상린자, 민법에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 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예, 들어본 적 없습니다. 표의자. 아, 이거 진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상표. 상린자, 뭐 조관인가? 위에 뭐 어떤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모르겠다. 표의자는요? 그렇게 어떻게 나타나는 사람인가? 목리자는요? 꿈에 나타나는 사람? 모르겠네. 모르는 놈 3인방 가운데 첫 번째 상린자는 민법 제235조에 나옵니다. 상린자는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용수할 권리가 있답니다. 동어 반복인 것 같기도 하고 용수라는 목적어의 의미도 모호하고 무엇보다 주어인 상린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린은 한자로 서로 상해 이웃 린을 씁니다. 따라서 상린자는 해석하면 서로 이웃한 사람이 됩니다. 용수는 쓸 용의 물수, 물사용을 말합니다. 즉 해당 민법조항은 서로 이웃한 사람은 타인의 물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답니다. 막상 알고 나면 허무할 정도로 쉬운 말을 상린자니 뭐니 저렇게 어렵게 꼬아놓은 겁니다. 민법 제107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는 조항에 나오는 표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의자의 표의는 겉표의 뜻 의자를 씁니다. 그냥 의사표시자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 쉽고 명확한지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는 가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민법 놈놈놈 3인방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희한한 말 목리자입니다. 목리자는 민법 제233조에 나옵니다. 목리자의 특별 승계인은 목리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입니다. 승계인은 승계한다. 역시 동어 반복입니다. 그건 둘째치고 목리자가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주어의 뜻을 모르니 목리자의 무엇을 승계한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목리자요? 목리자? 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요. 목리자, 목리의 몽은 어리석을 몽, 이는 이로울리자입니다. 어리석고 이롭다는 건지 이로움에 어리석다는 건지 한자를 알아도 도통 무슨 뜻인지 짐작이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목리자의 뜻은 이득이나 덕을 얻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자사전의 목리는 이익을 얻음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몽자에는 받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로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 실생활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말이 우리 법률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법령에 뭐 그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제 법률을 이용할 때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예,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민법 놈놈놈 3인방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세 가지만이 아닙니다. 이런 낯선 말들이 우리는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채 여전히 법전에 남아서 우리 생활을 규율하고 있는 겁니다.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 한자를 알아야 겨우, 한자를 알아도 무슨 뜻인지 알기 힘든 민법 법률 용어 놈놈놈 3인방. 한자어 표기면서 정작 법전에는 단 한 글자도 한자 표기 없이 그냥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라고만 쓰여있는 이 난해한 법률 용어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